13일 10시 20분. 13일 10시 20분에 네가 얼마를 했어? 10만 원. 10만 원이야? 응. 계속 어쨌든 긁었잖아. 그거 뭐 결제했나 보다. 어머. 아이고. 많이 쓴다. 아이고. 좋네. 근데 조야, 왜 이렇게 한 거야? 네가 긁은 게 어? 100 얼마인데 허가 그거를 벌라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지? 응. 어. 저희 건 100만 원이야? 내 건 112만 원. 아휴. 내 건 230. 저희 건 230. 230만 원? 예. 200단위요? 예. 10만 원, 20만 원 휴대폰 결제가 예. 아니라? 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20만 원. 600이야, 600 줘요. 600이야, 600 줘요. 600이야, 600 줘요. 저희가 얼마 전에 9월 30일경에 이제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임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치르는 마지막 날 조가 아빠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게임 캐시를 230만 원 정도 결제를 했더라고요. 그때 230만 원을 긁고 그다음에 지금 아빠가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났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그 날도 조가 캐시를 한 200인가 220 정도를 아빠 사고 난 후에요? 아빠가 사고 난 제가 근데, 사고 나서 제 카드 또 그때 한 200, 230만 원 또 그랬더라고요. 카드 번호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 다 알아요. 그거를 주신 거 외우고 아니에요?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애가 겁을 좀 줄 수 있게끔 한번 자기가 안 했다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경찰서 한번 가보자. 아, 처음엔 자기가 긁은 게 아니라고 네. 얘기했어요? 나도 몰랐다. 나도 내가 한 것도 아니다. 진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뭐 엄마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든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소년을 보내주세요. 거기 앞에 경찰서에서요? 그러니까 조사원도 주호 같은 애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건가? 600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그럼 이거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마음대로. 응? 엄마 마음대로? 응. 맥이 그러니까 네가 어떤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서슴 없이 했을 거 아니야. 몰라? 말하기 싫은 건가 보다. 그래도 어머님이 좋게 좋게 얘기하시네. 화는 안 내시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결제할 때 줘야 뭐뭐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내 이름 들어가고. 로그인을 해? 달랐어요. 김주효야. 아이고. 너도 어? 너도 알켜줘야 될 거 아니야, 조야. 엄마가 왜? 그래? 어? 어머니면 말문이 막혀. 진짜. 너무 당당하니까. 내가 왜? 어머. 아니 아까 그 짜장면 먹던 내가 매번 말하지만, 조야.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엄마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 엄마 도움 필요 없다니까. 뭐 그렇다고 그래. 엄마 도움 필요 없다니까. 어머, 시작됐나 또? 왜 우리가 가족인데 도움이 필요가 없냐고. 왜 그럴까?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해주라고? 엄마는 모르겠다고. 엄마는 얘기하기 싫다니까. 아빠 싫은 모습 왜 같이 놀고 막 그런 거야.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막 말을 막 해. 내가 누구처럼 막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는데. 뭐? 응? 누구처럼 말을 해. 근데 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분가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 분가하자마자 좀 재밌게 지내려니까 바로 네가 학교 안 간다 그랬지. 응. 맞지? 응. 그 상황에서 어? 그럼 엄마 아빠가 좋게 아니 그때는 화낼만한 거 이해도 하는데 그래 엄마 아빠가 그때 화내는 거는 당연한 너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잘못돼서 지금 네가 이러냐고 그러니까 얘기해줘 아니 그건 엄마 생각해 나름 그 엄마는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럼 모르는 거야 나도 없는 거야 이유 그냥 엄마는 그러면은
내 새끼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냥 계속 전전긍긍만 해야 되는 거야. 어. 왜? 위험해요. 어머.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주호야? 나랑 커서 가볼게요. 왜? 딴 것도 아니고 돈 이렇게 쓰는데 좀 미안하다 그래야 되지 않냐, 솔직히. 그러니까. 딱 걸렸으면? 안 그래? 입장만 생각해봐. 네가 아빠고 네 자식이 그랬어. 거짓말 해갖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 심정 어떨 것 같아? 응? 들어가서 가볼게요. 아,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대출은 누가 해줘? 은행. 은행이 그냥 김지호가 딱 대출해준다고 하면 다 해줘? 예. 신용이세요, 신용. 뭐 해결이 아닌데. 뭐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되지. 저번에 학교 상담 선생님도 그랬지, 조야. 응.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는 그래도 나와야지.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조야, 아이고. 다른 나라로 어떻게 갈 건데? 여권 만들어서 가면 되지. 여권 만들 돈이랑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5만 원이면 돼. 어? 5만 원이면 된다고. 비행기가 5만 원이야? 가까운 나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일본이나 그런 데로 넘어가면 돼. 그러면은 거기서는 너가 오면은 김주호가 오면은 아 김주호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이래? 내가 그리고 나중에 커서 일 안 할 거야. 너 방금 전에는 엄마한테 성인돼서 갔는데며. 그러니까 그때 커서 지금보다 약간 더 커서 성인돼서라고 얘기 안 했어. 그냥 커서 갑니다 그랬지. 말이 안 되네. 지치지 어머님이. 대화가 안 되네. 자기는 또 뭐라 그랬는데? 스무 살 때 자기는 옥상에서 떨어져 죽던지. 돈을 갖고 싶어야지. 그러니까 갑니다고. 그냥 모르는 사람 보고 찌르려고 그래서 그냥 보험금, 아니 보험금이면 듣고 합의금 받으면 되잖아. 아 막말하네. 누가 사람을 찔렀는데 조야 합의금을 주고 왜 그렇게 예쁜 입에서 자꾸 그렇게 험한 말을 내만 하냐고 조야. 사람 죽였다고 합의금 안 줘 조야. 그거 다 네 머릿속의 망상이야, 망상. 네 머리는 지금 스토리가 다 짜였을지 몰라도 그게 다 안 맞다니까? 그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 앞뒤가 안 맞다고 줘요, 막. 너무 안 맞아, 줘야.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잖아, 줘야. 풀어버려, 그냥. 그냥 우리 풀자고, 풀고 옛날에 김주호처럼 잘 살자고. 아니,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고, 줘야, 내 새끼인데. 도움을 요청해 줘야 엄마 아빠가 얼마든지 도움을 줄게. 엄마 아빠가 아니 엄마 아빠 필요 없다니까. 아, 더 마음에 상처를 주. 야 속에서 진짜 엄마 아빠. 그럼 다 이게 연극이야? 아빠한테 한 거나 엄마한테 한 건 웃으면서 한 건 다 연극이었어? 그럼 내가 진짜로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 해요. 대못을 박는다. 엄마 아빠가 싫은데 연기한 거야? 어. 왜 연기를 해? 또 싫은 척 해봐. 또 아빠는 또 집 나가 있다고 그러고 나가지도 않고 또 엄마는 또 한숨만 피우시고. 어? 누나한테 물어봐. 도야, 내가 그냥 얘한테 괜히 그랬니? 내가 괜히 그랬니? 아유, 엄마 참다가 폭발했어. 도야, 진짜 그만 끝내자, 진짜. 네가 뭘 했더라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달라고 엄마 아빠가 도움을 주겠다고. 아, 그 선생님도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시잖아. 주변에서 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왜 그때 자꾸 가슴에 물만 닿으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도움 주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엄마 도움 받기 싫다고 더럽다고 도움 받기. 더럽다고 도움 받기. 왜 더럽냐고. 네가 가슴 속에 얼마나 응어리진 게 있으면 그렇겠냐. 아, 좀 얘기 좀 하라고, 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 싫다니까. 울려고 하는데. 응.
네. 정말 아파요, 진짜. 아니, 지금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거 좀 답답하고 지금. 아, 얼마나 속상하세요. 너무 안쓰럽다. 오늘 우리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마음 아프고 속상한데. 대화가 안 돼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너무 아프죠, 마음이. 예. 아, 이런 엄마도 나는 없어. 나 같으면 막 소리 막 빽빽 질렀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일반적인 가정에서 네, 저런 네. 이렇게 만약에 자식이 나오면 진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진짜 네. 난감한데요. 정말...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 두 분은. 네,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청소년기에 가면 우울증을 그래도 좀 놓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에 몰두한단 말이에요. 그 몰두가 예전에는 TV였다면 지금은 게임, 핸드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잘 다니던 학교를 안 간다고 한다든가. 그래서 학교 거부증 안에 이유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네, 이유 그래서, 없이. 네, 이유 없이 그냥 학교를 안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문제 행동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제? 행동 문제로 우울 증상이 나타나요. 담 넘고 뭐 안 그러던 애가 담배 맨날 피우고. 담배 피우고 술도 좀 먹고 안 그러던 그다음에 안 그러던 애가 그다음에 약간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감정의 문제인데 행동 문제로 표현되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으면 정말 눈치채지 못하고 야단을 치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더 나빠지기도 하죠. 이건 진짜 찾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 아니면 이거는 못 찾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조호한테 몇 가지 좀 해보라고 시켰어요. 물론 간단한 검사인데 혹시 이제 이걸 통해 조호의 그 깊은 마음 이제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좀 해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이런 그림이었어요. 정말. 네. 흔하지 않은. 네. 흔하지 볼까요? 않나? 네. 예. 자, 지금 이게 뭘 그린 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뭘 그린 걸까요? 항상 집을 먼저 봤으니까 이게 집인가요? 설마 나는 아닐 것 같고. 집은 이게 어떻게 집이에요? 이게 사실은 형체를 좀 알기가 어려워요. 네. 이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헷갈리는 그림은 조가 집을 그린 거 맞습니다. 이거는 야, 처음 봤어요.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런 집은 어떻게 처음 보시나요, 박사님? 저는요. 예.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약간 뭐라고 표현해? 야, 이거 좀 걱정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 이제 집은 이 아이가 자기 집안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갖느냐, 내지는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 뭐 의미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이제 좀 그치. 알아볼 수 있는데요. 예. 얘가 집을 이렇게 그린 걸 봐서 일단 형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보통 집을 그리면 문도 그리고 창문도 그리고 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걸 봐서는 얘한테 있어서 집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뭔가 집이 편치 않은 모양이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편치.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죽으면 되잖아. 한 5일, 5일 있을 때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한국 가서 떨어지거나 뭐 깡패들한테 뭐 시비 걸어서 뻥질러 죽으면 되지 그냥. 엄마가 정말 머지못해 사는 거라고 했지. 나는 머지못해 죽고 싶어. 자, 그런데 얘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죽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면 엄마는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다. 들어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입 밖으로 내기에는 자기한테는 상처니까 그걸 계속 알아달라고 힌트를 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힘들다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 예. 이 아이가 죽고 싶다라는 거는 맞아요. 어머니 아버님 표현하신 대로 저 마음이 힘들어요 이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표현을 얘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얘가 죽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건 나 뭐가 힘들어요 라는 건데 뭐가 힘들며 얘는 힘들다는 표현을 왜 이렇게 할까? 예요. 이걸 알아가면 얘를 많이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